예, 그러면 오늘 우리가 독서할 분야는 여기 덩어리 중에서 신조, 그러니까 사도신경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기도문 부분 요두 덩어리죠. 지난번에 비해서 뭐 독서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여기도 그 루터 이분의 기본 관점이나 이런 게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요. 자, 진행 방식은 지난번처럼 우리 목회자들이 그 무선 마이크를 이렇게 하고서 그 테이블에 손 드시는 분이 있으면 갖다 드리셔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금방금방 연결 안 되면 그 수건 돌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돌리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어떤 테이블에서 하시고 나서 그 테이블에 하실 분이 있으면 이렇게 주시고, 그 테이블에 하실 분이 없으면 다른 테이블로 마이크를 주십시오. 그러면 마이크를 받으신 테이블에서는 그 테이블에서 누구 한 분이 밑줄 친 부분을 읽으시고 또 소감 느낌 잠깐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열면서 하나만 제가 먼저 읽으면요. 202페이지요. 202페이지 5번, 그 옆에 있는 번호 있죠? 5번. 이제까지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 신조는 12조항으로 나누어 설명되어 왔습니다. 물론 성경과 신조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합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조항이 될 것이고, 또한 이 모든 것을 몇 마디 말로 간략하게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거기에 보면, 그러나 이것을 아이들도 가르칠 수 있게 분명하고 간략히 만든다면 전체 신앙의 내용을 세 가지 항목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이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밑에 각주에 보면, 각주 2번에 여기 번역하신 최지훈 박사님께서 사도신경을 12가지로 보는 그 교회 역사적인 그 배경이 잠깐 설명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루터는 사도신경을 세 가지로 본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 역사적으로요, 루터 이후에 그 뒤에 쭉 내려오면서 보통은 사도신경을 네 가지에 대한 고백이다. 교회 역사적으로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제 봅니다. 루터가 세 가지로 본 거에서 이제 하나가 이제 더 붙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는 뭐냐면, 세 가지는 루터하고 똑같습니다. 성부에 대한 고백,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령에 대한 고백. 그리고 나는 거룩한 공의를 믿사오며, 그러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에 대한 고백은 아주 짧죠, 그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교회에 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교회사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에 대한 고백. 그래서 이제 교회론을 얘기할 때, 나는 교회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성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네 번째 신앙 고백의 항목, 이게 뜻이 도대체 뭐냐?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쓴 책을 들여다보고 또 이렇게 좀 묵상하면 목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동시에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 의미가 뭐냐? 이거를 생각하면 교회가 참 중요한 그런 모임이다. 이런 거를 깨닫게 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루터는 세 조항인데, 근데 교회 역사적으로는 그 이후에 쭉 진행되면서 보통 네 가지로 얘기한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자, 어떤 분이 한번, 예, 지금 마이크가 어디에 가 있나요? 네, 아직 그 안내하는 분들이 어디 테이블에 주셔요? 예, 자, 가까운 테이블에 어디 주셔요, 마이크를? 저 뒤쪽부터 주시든지 뭐 거기 그 이정민 목사님 거기 아무 테이프나 주세요. 네.
자, 마이크 있는 테이블에서 누가 하시든지 자, 빛을 진 부분 읽어주시고 소감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지금 다른 테이블이라도 내가 먼저 하겠다 한 분 잠깐 순들어 주시면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 테이블에서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 청량교회 손명희 장로입니다. 페이지 213페이지입니다. 네, 213페이지요. 예. 그 사도신조 중에 마지막 부분인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제 생각보다도 저는 제 마음에 다 닿는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216페이지에 보면은요, 교회는 성령의 도구인 동시에 신자의 어머니다. 그래서 그 다음 216페이지에서 맨 위 부분입니다. 아, 예. 네, 40번에 보면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내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처럼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만드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용례와 수단은 무엇일까요? 대답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죄의 용서를 통해 육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좀 더 이제 나가서 뒤쪽으로 220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 그 앞에도 이제 설명됐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모임이다. 나가서 교회는 거룩한 자들의 공동체이다 라는 부분을 건너서 221페이지 부분이 제가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라서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다. 221페이지 몇 번이죠? 맨 위에입니다. 51번. 예, 예. 나는 이 땅 위에 거룩한 무리와 거룩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은 이들을 한 믿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인도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로 모으셨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으나 소외와 분리됨이 없이 조화로운 사랑이 깃든 곳입니다. 난 이는 공동체의 한 부분이고 지체이며 모든 선한 것에 함께 참여하고 기뻐합니다. 성령은 나를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교회에서 나는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 줄 이 말씀을 통해 나는 교회 공동체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3묶음에서 성령은 종말이 이를 때까지 거룩한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성령은 우리를 휘감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이끄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매일 거룩하게 되고 믿음이 점차 자라나 굳세게 되며 성령이 만들어내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청량리 교회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서 저희 교회에서 다음 주일부터 성경적인 공동체 훈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목장교회 세우기 라는 부분이 있는데 전교인 대상으로 전반기 3기, 후반기 3기로 나누어서 지금 훈련을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 이 제목이 오늘 조금 아까 제가 본 것과 같이 성경적인 공동체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이고 성경적인 공동체, 교회의 생명력은 무엇인가 주제고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성경적인 공동체로 전환해 갈 수 있는가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저희가 전체 교인이 다 훈련을 받으려고 하고
지금 전반부로 저희가 그 목장교회 목장교회의 목자들하고 전체 장로님들이 먼저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전반기 3기 후반기 3기 전체 6기로 나누어서 이제 훈련을 받아서 정말 우리 모두가 성경적인 공동체를 이룬 구성원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마침 이 아까 제가 같이 읽은 부분의 그 부분을 읽고 좀 더 묵상하고 하나로 이렇게 이제는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살려고 모두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또 예. 네. 네. 그 진짜 그 훈련하고 아주 직결되는 말씀이네요. 사도신경에 있는 그런 게. 근데 우리 장로님이라 그러셨는데 우리 손장로님 요 지금 루터의 대교리 문답 장로님 신학 공부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거 읽으시면서 뭐 이해 안 되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그죠? 조금 그런 것도 있으시. 쉽게 쉽게 풀려져서 이렇게 읽고 하는 예. 데는 별로 지장 없으시죠? 지장은 없는데 예. 또 그 쉬움 속에 심오한 진리 같은 이런 부분이 혹시 아 근데 그거는 못 알아듣는 게 우리 목사들도 않을까? 어차피 몰라요. 그 심오한 거는 뭐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독서력에 따라 다 다른 거. 어쨌든 여기에 기록된 내용 자체는 이제 장로님이시라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신학 예. 공부하신 분이 아니실 테니까. 근데 예, 예. 그냥 뭐 다 이해되시죠,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여기에 근데 진짜 교회 훈련할 고고하고 예. 여기 사도신조에 아까 제가 얘기한 걸로 말하면 네 번째 예. 교회에 대한 항목 여기 예. 아주 루터가 성령론하고 교회론하고를 밀접하게 사도신경 요 덩어리를 이제 해설하면서 연결시키는 것에 제가 아주 저도 큰 어떤 인상을 받았는데요. 하여튼 장로님 고맙습니다. 네, 또 마이크가 있는 테이블이 이쪽에 어디가 있나요? 네. 아, 예. 저쪽 테이블에서 다른 분이 하지 않고 마이크를 넘기셨네요. 그쪽에 누구 하시고 또 이쪽에 아까 마이크가 어디 계신가요? 예, 마이크가 왔으니 이쪽 예. 테이블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하늘이 선교교회에 있는 박성수 목사라고 합니다. 예, 박성수 목사님. 예. 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마침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228페이지를 보면 예, 228페이지 예, 예. 예, 다 표시고 67조항이 나오는데 이것을 그 다 읽기보다는 그냥 신조의 가르침은 십계명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부터 끝에 줄 오직 성령만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통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를 49페이지서부터 이제 그 십계명에 대한 그 신조의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십계명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으나 신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부분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그 인지하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묵상하던 십계명과 그리고 신조는 일반인을 위한 십계명 그리고 우리 성도를 위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것으로서의 신조라는 면에서 구별되어서 정확하게 가르쳐지고 인지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또한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차제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큰 이번 독서의 개인적인 이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분 또 그 다음 분 예. 뭐 그 테이블에서 누가 다른 사람 해주셔도 좋고요. 예. 네, 그쪽에서 네네 목사님 해주시죠. 대성교회 조영성 목사입니다. 저는 네. 201페이지 2번 신조와 십계명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해하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바꿨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2번 신조는 십계명을 준행하도록 돕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은 수준이 너무 높아서
인간의 나약한 능력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십계명을 배우듯이 신조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명 중수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무엇을 통해 그런 힘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신조와 주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잘못하면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신조를 배우고 신조를 배우면 계명을 준수할 수 있던 힘이 나온다고 하는데, 잘못 이해를 하면 이것 또한 공로나 또는 어떤 자기 원래 의도한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서 조금 바꾸면 십계명을 잘 준행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또는 그런 쪽으로 조금 이야기가 됐으면 더 어떨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전체적으로 여기 그 대교리문답에서요, 그 십계명 그리고 신조,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이 순서를 여기 이제 우리가 지난번 읽었던 앞에 부분에도 나오는데, 루터가 이거는 아주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배치했다. 여기 추천사에도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던데,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병이, 인간의 병을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사도신경은 병을 고치는 의사,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은 그 처방과 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루터의 의도가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 나올 때 기도의 힘으로 이제 한다, 이제 이런 거죠. 예. 좋은 부분 그렇게 잘 읽어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나눠주시죠. 저는 한세대 신대원 출신이고요. 저희는 순복음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눌 것은요, 216페이지에 42번째입니다. 216페이지 옆에 번호 42번. 예, 말씀해 주시죠. 읽어주시고. 맨 앞에 언급된 교회는 성령이 세상 가운데 두신 아주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을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비추고 불을 붙이며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에 기대어 말씀과 함께 살게 합니다. 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보면 이게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이고요. 또 이 말씀에서 비춰보면 제가 읽었을 때 나 성령 충만이 우리 조영규 목사님 말씀하실 때 곧 말씀 충만인 것이 여기에 근거된 거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성령이 교회 안에 두신 특별한 공동체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나오는 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말씀이 선포하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요. 말씀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비추고 말씀에 기대어 말씀과 함께 삽니다. 살게 합니다라는 걸 통해서요.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경건주의가 각자의 삶 속에 성경을 더 보게 했다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정교함이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평신도까지 좀 더 말씀에 기대어서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이런 분위기가 좀 더 강화되었으면 한다는 생각도 함께 해봤습니다. 네, 아주 참 중요한 부분 읽어주셨고요. 거기에 각주 4번을 우리가 그 참고하면 이건 참 중요한 지식인데요.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죠. 교회가 어머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머니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 그 얘기가 그 각주 4번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요한 칼빈이 그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칼빈이 그 얘기한 거 맞거든요. 근데 여기 각주 4번에 나온 것처럼
그거는 1500년대 칼빈이 처음 말한 게 아니고 고대 교회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아주 교회사의 굉장히 오랜 전통이죠. 거기에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 근데 이제 옛날 이름들을 영어권이 워낙 강세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 공부할 때 키프리아누스가 누군가, 근데 시프리안 그러면 아마 금방 들어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영어 발음을 읽으면 뭐 시프리안 이렇게도 읽는데, 요즘은 이제 한국 신학계에 영어권만이 아니라 독일, 프랑스 이렇게 이제 공부하신 분들도 이제 일반적으로 많아서 외국어를 발음할 때는 그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면 프랑스어로 발음하는 게 그게 맞고, 영어권 사람이면 영어로 발음하는 게 맞고, 그래서 존 칼빈도 그냥 깔뱅 이렇게 이제 하지요. 프랑스어로 말하면 발음하면 그게 깔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사 분야에서는 우리 교회사에 등장하는 인물, 지명 이런 거를 지금 말씀드린 그런 원칙에 의해서 사실은 교회사 학계에서 사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작업이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명한 얘기, 교회를 어머니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 특별히 카톨릭에 대해서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부성하고 모성을 상징하는 게 다 있습니다. 불교에도 그렇다 그러죠. 저는 뭐 불교 가르침이나 교리 그 지식은 별로 없는데, 불교에도 부처 중에서 어머니 역할을 하는 모성성을 가진 또 부성성을 가진,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모든 종교에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부성의 어떤 강인함, 든든한 보호, 그리고 모성의 자상함, 따뜻함 이런 게,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 카톨릭은 그 점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죠? 그 흰 이렇게 머리 수건 쓰고 마리아 앞에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폼나요, 그죠? 그러니까 카톨릭은 그 마리아 숭배, 이거는 오랜 세월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내려오면서 어떤 게 인간에게 굉장히 효과적인가, 사실은 그런 데서 습득된 거라고도 볼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카톨릭은 거기에다 연옥까지 있으니까, 연옥은 사람들한테 헌금하게 만드는데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그게. 그래서 불교에도, 불교가 죽은 사람들을 위한 천도제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세상 떠난 사람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은 이게 신도들한테 헌금을, 돈을 바치게 하는데 그것처럼 효과적인 게 동서고금을 막는 하고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적으로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카톨릭의 성모 마리아 숭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기독교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고대로부터, 그러니까 교회를 어머니로 믿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모성성은 그거는 성모 마리아나 이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말하자면 어머니의 품인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식 아닌가 싶습니다. 좀 부연 설명드렸고요. 예, 또 다른 분. 네, 말씀하시죠. 예. 성광 감독의 조헌태 목사라고 합니다. 203페이지. 203페이지. 203페이지 번호도 말씀해 주시고요. 네, 7번. 네, 7번. 예. 7번. 203페이지 7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조를 몇 마디 말로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아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안에 그동안의 십계명, 뭐 신조에 대해서 굉장히 굳어져 있던 제 마음 가운데 생명력을 보았다 그럴까요? 제 안에 굳어져 버린 그런 이 말씀들이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다라고 개인적인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었고요. 신조 부분들도 우리가 이퍼러처럼 암송되는데 이것을 찬찬히 이 말씀들 하나씩 하나씩 읽고 묵상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믿음들이 새로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십계명과 그 신조의 얘기들
가운데 228쪽에 228페이지에 228페이지 67번에 228페이지 67번에 두 번째 줄에 십계명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신조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주셨는지를 가르칩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루터의 그 십계명과 신조를 너무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이 신조가 주는 은혜 또 은총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문구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요한 부분 또 자신과 연관된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아, 성결재단 감사교회 최혜자 목사입니다. 아, 저는 책 80번을 보겠습니다. 아, 267페이지 80번인데요. 267페이지. 267페이지. 네, 80번인데 아, 거기에 이제 가운데쯤 보면은 그런데 악마가 영적 정부만 흔들어 부수려고 힘을 쓰는 게 아닙니다. 존경받는 세상 정부로부터 사람 사유 평화를 도모하며 일하는 모든 기관을 방해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악마가 그리도 많은 불화의 살인과 폭동과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들녘의 곡식을 폭풍우와 우박으로 망쳐놓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가축들을 변개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글에 대해서 조금 앞에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십계명과 신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쭉 정립하면서 참 좋고 쉬운 책이고 무난했다라는 하다가 여기 와서 제가 걸렸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해서 땅은 저주받았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로 인한 죄값으로 보복하겠다, 보응하겠다,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 하는 용어만 그 단어만 성경에 100번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에 모인 모든 교육자들이 악마에게, 사탄에게 정복당해서 또 여기에 106번을 보면은 악마에게 질식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셨지 않습니까? 또 108번을 보면 느낌이 없다면 시련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가요. 세상에 전쟁이 있고 또 기근이 있고 연병이 있는 거 성경에 100번이나 써여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것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너희를 연병과 기근과 전쟁과 무서운 짐승으로 갈기갈기 찢겠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악마로부터 이렇게 당하는 거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써 있어요. 이 밖에도 많이 셀 수 없이 많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악마는 우리 심령에서 귀신으로 우리 좌우에서 마귀로 사탄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물질로서 물론 병도 들을 수 있고 물질로서도 우리가 그런 일이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이렇게 부패된 사이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279페이지를 갔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우리가 연병도 기근도 전쟁도 무서운 짐승도 그 무서운 짐승은 악한 사람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동의한다는 그 278페이지 108번 밑에서 두 번째 줄 동의한다는 것은 다릅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악마가 증거에 대해서 만일에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심판이라고 인정한다면
이 말은 완전히 바꿔질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주신 심판 때문에, 연병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려움으로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기쁨으로 갈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십계명을 봤을 때에 우리는 이계명으로 알고 있지만 누터는 일계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아벨부터 삼세다까지 내가 반드시 보복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 위에도 제가 5년여 동안 정리한 보복의 하나님은 엄청납니다. 정말 어찌 마귀에게 악한 것에게 우리가 억류당해서 이렇게 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저는 논박하고 하고 싶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깨달았다면 동의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제가 끌어안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다니엘이, 에스겔이,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에레미야가 여러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답이 저는 110번에 가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얘기를 저는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옆에 써놨습니다. 282페이지에 가면은 정말로 121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로 응답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기도하는 것은 심각한 망상이다. 제가 이 말에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건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봐. 만일에 작정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으면 권사가 교회 안 나옵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에 정말 그런 성도들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 집사님들, 권사님들 몇 년이 돼도 교회 안 나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성경 붙잡고 성경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기도 드리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한 걸 응답하지 아니하면 나를 미워 하나님, 나 그 교회 안 가 그 하라는 하나님 안 믿어 하는 것이 바로 보겠습니까? 이 말씀이지요. 저는 마지막으로 나의 대답이 여기에 있는 이 말씀에 지금 제가 읽었던 말씀 붙잡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의심만 가득하게 남겨놓을 뿐이다. 너의 생각대로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심각한 망상이다. 이 말씀에 제가 위로를 받고 제 부족하지만 논박을 마치겠습니다. 네네. 그 어떤 글을 읽을 때 대가의 글을 읽으면서 그 논리하고 반대되는 내 논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어쨌든 지금 목사님은 그러니까 루터가 전 처음에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말하자면 사탄의 시험, 악의 시험이다. 근데 우리 지금 말씀하신 목사님 얘기는 그게 아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네, 어쨌든 뭐 감사하고요. 또 더 루터의 글 또는 루터의 이런 거하고 더 많은 어떤 대화가 있기를 바라고요. 한 분만 더 말씀해 주실까요? 예, 누구 한 번? 예, 마이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네, 그쪽에서 예, 서울중앙교회 고성은 목사라고 합니다. 네, 예. 네, 책을 읽을 때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루터가 왜 이 책을 썼을까? 그래서 첫 번째로 루터가 아주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 책을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사적 배경을 보니까 시찰을 하다가 목사님들이 하도 목회를 못 해가니까 그 이후에 썼다라고 바로 나왔기 때문에 화가 아주 많이 나서 이 책을 썼다. 두 번째로 독자가 일반 성도가 아니라 저는 이제 그 목회자들, 근데 목회자들이 어떤 목회자였을까? 개혁하러 나왔을 때 주임 신부급은 아니고 아마 저 밑에서 노동하는 그러한 수사들 그런 분들 아니면은
막 이제 목회하면서 교회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아직 잘 모른다 두 가지.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쉽게 썼다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책을 계속 보다가 교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220페이지 보면 49에 220페이지 49요? 예. 네네 220에 49에 보니까 우리가 교제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 교제라는 말을 대신에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라는 말을 써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루터가 말하기를 교회는 어떤 것인가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말이 과연 용서라는 말, 교제라는 말과 공동체라는 그 말 속에 나오는 뜻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교제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공동체라는 것, 교회는 공동체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의 모습과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는 용서가 되지만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용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교회라는 그 의미를 사용할 때 우리가 교제하다는 그 의미보다는 공동체라는 그 의미를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 루터의 생각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교제를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아마 그 시대의 그 목회자님들이 교제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공부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 228페이지에 보면은 신조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성도님들 보다 보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에 대해서 여쭤볼 때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아직 한계 없는데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성도들에게 신앙 고백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확실히 가르쳐주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뭐 우리가 목회자들이요 헬라어 루터도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데 에클레시아 이게 우리 보통 교회를 건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날도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래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늘 제도화되고 뭐 제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제도화돼서 생명의 현상인 기독교가 고정화되고 기득권이 되고 세력이 되고 그런 것은 어느 시대나 다 있었구나. 그럴 때마다 새롭게 다시 묵상해야 되는 게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루터도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고민을 한 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다. 저도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모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그래서 다음 모임에 의미 있는 기념품 좀 나눠드릴 거고 별거 아닌데요. 수건인데요. 근데 굉장히 품이 있는 수건입니다. 그 수건하고 그리고 책 한 권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가을 목회자 인문학 독서 모임 다음 시간에 이렇게 공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을 번역하고 역주한 주석을 다룬 우리 최주은 박사님이 다음 시간에 오셔서 같이 또 이렇게 강의해 주시고 또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한번 찬양 하나 잠깐 하고 마치겠는데요. 루터 생각하면서 우리 많이 부르는 짧은 찬양 나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나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나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나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뒤돌아서지 않겠. 한 번 더요.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목회자 인문학 독서 모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시고 사용하셨던 마르틴 루터 이분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이분을 이끌어오신 그 섭리에 따라 쓰신 대교리 문답, 우리가 읽고 대화하며 또 기독교 역사의 흐름, 신앙의 흐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모임 주께서 이끌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기 때문에 한국 교계 또 사회적으로 행사도 많고 또 기독교 계통의 여러 가지 잡지, 신문, 매체에서도 사역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거대한 한 현상을 통해 하늘아버지께서 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리고 이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주시려고 했던 음성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다시 깊이 묵상하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 또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고 또 의미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서로 교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인사를 나누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